하이가이스 반갑습니다. 오늘의 취재는 취재? 그냥 뭐 알아보러 가는 정도겠지만 성인 PC방, 인터넷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2개월 전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뭐 인터넷방이나 성인 PC방이 굉장히 궁금하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어요. 자, 먼저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40분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 시간에는 좀 잠을 자야 되는데 이번 주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더라고요. 잠을 좀 줄여서라도 다녀와 볼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몰카죠. 몰래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가가지고 찍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일단은 성인 PC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카드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좀 빡대가리라가지고 제가 가져간 카드의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카드를 가져와서 현금 서비스를 받고 할 수는 있는데 현금 서비스를 받아오면 4시고 그 4시에서 다시 또 가는데 한 30분 걸린다 치고 올라가서 뭐 1시간 간다 쳐도 5시 반이고 돌아오면 6시고 씻고 그러면 잠잘 시간이 1도 없고 잠잘 시간이 1도 없으면은 내일 아예 일을 못하게 될 것 같고 해가지고 그래도 제가 시작은 했으니까 내일 뭐 하다 못해서 일을 빼서라도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Tomorrow, 자, 오늘은 아침 일정만 좀 긴급하게 마치고 오후 일정은 전부 다 취소했어요.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을 법한 작은 방에 덩그러니 컴퓨터 한 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휴지와 재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휴지의 용도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한 시간에 7,000원이나 받아 처먹으면서 좋은 휴지 좀 가져다 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드도 안 받아주면서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옷걸이가 있습니다. 물론 저기에 수트만 걸어놓으라고 냅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 한쪽에는 전화와 메모지가 있습니다. 저 메모지는 대체 무슨 용도지? 생각을 해봤는데 전화를 통해서 여자와 통화를 하고 그 여성의 연락처를 적는 용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날로그의 끝판왕이네요. 한쪽에는 야동이 가득 찬 폴더가 있습니다. 종류를 엄청나게 분류해놨는데요. 저건 그냥 폴더 단 하나일 뿐입니다. 저런 폴더가 무수히 많습니다. 인터넷방의 정체는 다름 아닌 야동방이었습니다. CGV에서 영화를 한 편 봐도 2시간에 만 원인데 1시간에 7,000원을 주면서 야동을 보러 오는 아저씨들은 정말 다들 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야한 소설도 있네요. 물론 이곳은 컴퓨터만 하러 온 곳은 아닙니다. 전화데이트나 영상데이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화데이트는 시간당 2만원, 영상데이트는 시간당 3만원이니까 여기에 비비진 말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전화데이트는 순환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것들에 대한 취재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뻔한 거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확실한 건 그 상상이 맞습니다. 사실 무슨 문제점을 찾으려고 방문한 건 아니었어요. 오늘은 그냥 대신맨 같은 느낌으로 왔어요. 하지만 수많은 야동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그러면 요즘 문제가 되는 유출 동영상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지 3초 만에 국내 영상으로 분류된 폴더를 찾았습니다. 그것도 폴더 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한 2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20개의 폴더 속에는 국산, 노모, 유출 이런 동영상의 이름으로 한 폴더에 최소 20개가량, 최대 100개가량의 동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유튜브 정책 때문에 영상에 담지는 못하겠지만 누가 봐도 유출된 동영상 몰카들이 담겨있었습니다. 모텔 천장 위에 설치된 것도 있고 자는데 몰래 찍은 것도 있고 뭐 그냥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땐 김본좌도 여기 있는 몰카만큼 영상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죠. 따지자면 일본 야동도 국내에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만 이건 뭐 그냥 넘어간다고 해도 남의 몰카로 돈을 버는 행위가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PC방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하는 성능이 좋은 PC와 유료 게임을 대신 결제해주는 것으로 상품이 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지만 인터넷방에서 성능이 좋은 PC가 상품은 아니죠. 남의 몰카가 누군가에게 돈을 버는 상품으로 제공된다는 건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 PC방에서 손님에게 내놓는 것들은 전부 불법인 것들 뿐입니다. 이건 뭐 제가 착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의 몰카로, 남의 아픔으로 그걸 상품화시켜서 돈을 버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말이죠. 오늘 영상은 좀 가볍게 촬영하려고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다큐가 됐어요. 인터넷방이 찾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번화가에 하나 두 개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의식하지 않았을 땐 몰랐는데 의식하니까 굉장히 눈에 많이 보입니다. 자, 볼 건 다 봤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지금 굉장히 현타가 왔습니다. 아니, 여기서 제가 또 현타 왔다 그러면 또 댓글에 뭐 했네 했어 뭐 이런 댓글 달릴 텐데 그런 거 말고 야동 막 2,000개 3,000개 이런 걸 잠깐 보고 왔더니 좀 머리가 아파요. 보셨다시피 우리가 흔히 보는 성인 PC방은 또는 인터넷방은 그냥 야동방이었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뱌뱌. Thank you.